단길로만 가요. 네, 맞습니다. 뭐가 됐든 유혹이 오든 뭐 어떤 고비가 오든 네. 내가 팔랑귀가 되든 한 길로만 가. 그래야 니 팔자 뒤집어 먹지 않는다. 자, 신의 가물도 많아서 박수무당의 끼도 있어. 네. 도화도 있다, 남잔데. 응? 그래서 그 한 길로 가지 않으면 내가 밤에 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여자들 상대하는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 여자가 자, 내 손에 술잔이 들었냐? 아니면 기술이냐? 재주냐? 방울이냐? 정말 선택할 건 없어. 뭘 해도 들어야 돼. 뭘 해도 들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 사람이야. 자, 뭘 들을 거야? 방울을 들을 거야? 술잔을 들을 거야? 아니면 너가 재주를 갖고 있는 가위를 들을 거야? 미용을 일단 그죠? 해봐야죠. 그래서 한 길로 가. 한 길로. 자, 미용도 어설프게 하지 마라. 어설프게 하지 마. 네. 그렇게 전하셔. 네. 왜냐하면 그냥 손기술도 좋고 다 좋지만 말뚝도 있어야 되고요. 네. 욕심이 있어. 네, 맞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야. 맞아요. 부유한 집안에 태어난 게 아니야. 맞아요. 응? 집안에 대한 애도 있어. 자, 화도 있고 불 같은 자인데 그걸 누르고 살아가고 있고 내가 예의 있게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아니면 솔직히 내가 올고르게 정직하게 왔더라면 네. 공부 조금 했더만 제복을 입을 사준대. 성격은 제복이야. 예의 있고 막 이거. 근데 너도 네 가슴속에 우울함이 너무 엄청 심했었습니다. 예전에 사춘기의 바람이 아주 그냥 정말 세상 어? 근데 어차피 형님이 될 사주가 아니야. 응? 내가 네. 폭력을 쓰며 살 게 아니라고. 네, 맞습니다. 남을 이롭게 만들어야 돼요. 자, 우리 부당들도 좋은 점을 내서 이 사람이 힘든 거 자, 조심해라 뭐해라 얘기하듯이 본인도 이 사람의 스타일을 만들어줘서 네.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네. 메이크업에 따라 사람이 들려주고 코디에 따라 사람이 들려주고 스타일에 따라서 들려지지 본인 예술인이냐는 거야. 네. 응? 그건 확고하잖아. 어차피 여기서 지금 40 공부하라 한다고 하겠어? 어렵죠. 못해요. 네. 나한테 맞는 직업을 선택을 하는 거고. 자, 아무튼 용궁구동차를 하면서 네. 군대를 간대. 네. 잘 마치고 올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가서 내년 시절. 내후년. 내후년에 나올 이제 우리가 제대를 한다 그러나요? 네, 맞습니다. 그 시국에 내가 다칠 수가 하나가 있어. 맞지. 그러니 삽을 들어도 조금 뒤로 빠져라. 삽을. 어. 그리고 참견하지 마라. 싸울 수가 있어. 조심해서. 응. 너도 한 손가 그래. 맞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한테는 내가 정말 편들어주는 자야. 뭔가 아니고 강한 자한테 내가 맞서도 부딪히는 자야.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야. 어설프게 얼렁뚱땅. 아 이게 안 돼. 근데 지금은 군대 가니까 얼렁뚱땅 어설프게 이게 돼야 돼요. 응? 아무것도 외려놓고. 응. 어차피 네 샵 차리포잖아. 맞습니다. 응? 그게 꿈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내 이름을 브랜드를 날리고 싶은 거야. 맞아. 명함을 날리든 내가 뭐가 됐든 그거지. 그냥 해야 되니까. 아 이러니까 그게 아니야. 너의 우리 너라고 해서 미안해요. 본인의 목표가 정확히 있는 자예요. 본인이. 욕심은 근데 안 떨어져가지고. 아직 초기잖아. 제가 작년부터 네일이랑 메이크업 이제 학원에 등록했는데 다 해도 돼. 아까 그랬죠. 박수무당의 끼라고. 법사의 끼가 아니라 박수무당의 끼라고. 그러면 여자를 상대해야 되고 여신이 앞을 서서. 네. 남자는 분명히 맞아. 그렇다고 성 정체성이 없어. 이건 아니야. 응? 네. 근데 살짝 흔들릴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되네. 응? 분명히 남자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도 남자와 남자끼리 사귀는 거는 아닐 수도 있는데 너가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런가요? 응? 네. 아닌 것 같지? 네. 하다 보면 여자들이 상대하니까 여자들이 싫어. 들어만 줘야 되니까. 네. 근데 내가 남자한테 나도 우리 위로를 받게 되면 너가 흔들릴 수 있는 고개에 있더라는 거야. 누가 위로해 주는 자가 없어. 응? 네. 멘토 잘 잡아라. 내가 정말 스승이겠다 배우겠다 하면 갖다 나와서라도 잘하고. 자, 어쨌든 간에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오셔. 그 사이에서도 유튜브가 됐든 뭐가 됐든 공부가 됐든 하다못해 영어가 됐든 알고 있어야 내 샵을 가면서도 내가 부릴 수가 있는 거야. 네. 알겠죠? 네. 박수문당 안 되고 싶으면 한 길로 가. 끼가 있어서 그래. 본인도 본인이 가끔씩은
방황하고 뭐하고 마음 못 잡을 때 네. 네 스스로도 힘들려다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나 싶다. 저희 할머니가 의존적이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너의 길은 딱 정해져 있대. 미용으로 방을 잡을 거야? 뭔가 기도 쪽은 하고 싶긴 한데 기도는 방을 잡는 거랑 틀려요. 기도자를 갈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어쩔 수 없이 너를 찍게 돼 있어. 그래서 돈을 벌어. 어? 시련이 오고 환란이 분명히 와. 그럴 때마다 신을 대위해 주면 돼. 왜? 여기는 신의 자손의 집안이고 무당의 집안이기 때문에. 그냥 어설프게 이렇게 단지가 아니라 정말 소리를 내고 춤을 추고 음악에 흥을 겨워야 되고 스님의 줄도 있기 때문에 또 무당의 집안도 있지만 스님의 절법도 있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싶고 다 이러고도 싶어. 근데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 방황할 때 그때 어렸을 때부터 너는 이미 신병을 신이 왔다가 갔어. 응? 멋지게 살아. 창피하지 않게 살아. 미용을 한다고 해도 지식이 많아야 되고, 미용을 한다고 해도 어떤 경험이 많아야 되고, 섣불리 나오자마자 차리지 마라. 그러나 일찍 차릴 것 같구나. 그래도 나와서 2, 3년, 3, 4년, 5, 6년은 무조건 경험을 한 다음에 내 브랜드를 갖든 뭐가 갖든 그러고 살아가야 되고, 신에게 많이 꿇으면서 살아. 네, 제가 잘못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신에게 많이 꿇면 살아. 제발 나를 선택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갈 길은 저희가 들을 건 방울이 아니라 가위여야 돼. 그러니 내가 대우하고 살고 나돈 벌어서 살아갈 테니까 뭐 신령님 대우하는 게 낫잖아. 차라리 조상님 대우하는 게 낫고 신발을 죽이는 게 낫고 그걸 영업으로 풀어 먹을 수 있게 애초부터 너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서 먹어야 돼. 시련이 오려고 할때 걷고, 신이 나를 찍으려고 할때 걷고, 그럼 영업으로 갈수 있는 거야. 꼬이니까 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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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왜 복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근데 너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풀어가셨으면 좋겠어. 잘할 수 있을 거야. 헛꿈 꾸지 마. 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 첫술에 배불릴 리가 없어요. 경험이 우리 본인한테 앞으로 영업이고, 금전이고, 또 금전만 너무 쫓지 마라. 금전 나가지 마. 이름값을 하고 명함값을 해. 진력부터 먼저. 그치. 그러면 알아서 돈은 따라와. 맞아. 알아서 명예는 따라와. 나만의 그, 이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있어. 그 매력을 조금 갖는 거. 말을 잘하는 법. 스피치를 배우고 나오셔. 어떤 스피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람한테 호기심을 갖게 하는 법. 그리고 내가 정말 알아서. 누군가께 선뜻 이 색이 좋아 이 색이 좋아 이랬을 때 정말 이건 네가 머리가 이러니까 탈것 같고 뭐이 스타일이 너한테는 어울릴 것 같고 그게 신적으로 영감이 들어와 그렇습니다. 들어와 그러니 대신 공부를 해야 들어올 거 아니니 그 미용 쪽에 대해서 공부를 그치 하고 이 색과 이 색을 배치했을 때 그렇고 저 제품과 저얘 이거가 이거 그렇고 아 무조건 탈색을 해달란다고 탈색한 머리 다 타버리고 다 잘라버려야 되잖아 안 좋죠. 네. 살릴 수 있는 또 요즘에 트렌드가 너도 나도 열을 많이 머리에 하면 탈모도 많아지고 하니까 그런 것 쪽으로 네가 나중에도 뭐 제품을 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야 그냥 한 길로 쭉 가셨으면 좋겠어 서러움 부모의 궁에서 들어올 적에 그냥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공부 안 하고 부모님의 사이가 안 좋네. 그리고 돈 벌어서 잘 살아야지 내가 진짜 칵 이래지 내가 억울한 거 풀어줘야지 이런 거 하지 말고 화를 내려라 이성적으로. 겉으로는 착한데 속으로는 화가 많으니 맞습니다. 또 급하지 않은 성격이 나름으로 욱하는 성격이 올라오니 내 부모랑 한 시간 대화 이상을 못해요 근데 부모가 안쓰러워서 답답해서 좀 가여우니까 너도 그렇게 부모랑 그렇게 효자둥이는 맞아요. 아니야. 응? 근데 나도 부모가 될수 있다 생각해봐. 그죠? 원망하지 말라고. 그러면 지는 거야. 알겠습니다. 벌어서 내 부모도 내가
부모님 잘 모시고 용돈 드리고 고생하셨다 싶으면 금전이 한이든 집안들이니 그것 때문에 가정사가 화목하지 못하니 그럼 내가 그거를 맡아서 풀려주고 내가 하면 될 거 아니냐. 맞아. 나만 희생하나? 아, 그런 거 하지만 팔자 희생해야 되는 팔자야. 무당 안 되고 싶으면 희생하고 많이 베풀고 살아야 된다. 정말 공부 잘해야 된다. 그리고 나올 시기에 살짝 뭔가 우울화가 확 해서 싸울 수가 있어. 그것만 조심해서 아 그때 삽 들고 있다 진짜 삽으로 같이 싸울 수도 있어. 깐죽깐죽거려서 옆 사람이. 그럼. 근데 그걸 못 보거든. 맞아요. 남자면 하면 남자답게 하든가 뭐 좀 이상하게 좀 그런 게 있어. 사람은 많이 모일 거고 인기는 많이 있을 거야. 네가 아이돌이 안 된다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죠? 네. 돈은 30대 중반 돼야 돈이 붙어 모아지고 그러면 벌써부터 지금 돈 벌으려 그러면 한참 멀었네요. 아니 갔다 나오고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뭐하 그러면 내가 자꾸 뭐 어쩌고 한다 싶으면 그 시기가 그때인 거야. 돈은 있으니까 초년에 고생해. 아시겠죠? 결혼도 늦게 해. 일찍 갈 필요 없어. 자식 낳아서 막 그렇게 가지만 자리 잡는 도중에 이것저것 벌리지 마. 너가 여자를 만날 것 같으면 어쨌든 다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날 수도 있는데 네가 정조를 지키는 건지 싫은 건지 또 내 앞가림을 좀 잘하고 있다. 겁도 많다. 두려움도 많다. 걱정도 많다. 네. 내려놔. 아직 서른 살 안 됐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방의 의무부터 먼저 다 하고 와서 난 한 길로 가겠다. 잘못하면 내가 가위 못 들면 너는 방울을 들어야 돼. 정말이야. 신이 너를 찍기 전에 네가 진짜 네 직업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제가 중간에 포기한 게 메이크업인데 메이크업을 둘 다 해. 다시 해야 되죠. 둘 다 해. 둘 다 해. 알겠습니다. 하다못해 매니큐어를 바르는 직업을 뭐 내가 못 바르면 내가 네가 박수문단 되면 정말 매니큐어 바르고 다녀야 돼. 아 그거는 네. 난 안 맞는 것 같아서 포기했고. 내가 못 바르니까 남을 발라줘. 내가 화장 못하게 했으니까 남을 해주라고. 그걸로 풀어먹어. 아니면 무당길밖에 없다 너. 알겠습니다. 알겠죠?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알겠습니다. 군대에서도 윤구TV 많이 응원해주고 네, 열심히 응원 내가 제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가서 구독자 몇 명만 들어오는지 보겠어. 네. 알겠어요. 잘 다녀와요. 네 감사합니다. 네.